뮤직맨 로즈우드 지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팅레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형 스팅레이가 지난 시간에 18V의 그 EQ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좀 미들대역의 사운드가 좀 올라가면서 좀 더 뭐랄까 세계관이 약간 더 독특해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밀고 나온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리고 미들의 사운드들이 좀 딱딱해진 느낌, 좀 더 풍성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메이플 지판 같은 경우에 너무 잘 올라가 있어가지고 통넥인 줄 착각을 했죠, 우리가 처음에. 야, 통넥인데 스컹크라인은 어딨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지판을 올려서 통넥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셋업이었는데요. 오늘은 로즈우드 지판으로 과연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판이 굉장히 두툼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아주 아낌없이 로즈우드를 올렸어요. 그래서 로즈우드 뭐 그러면서 네, 구하기 어려운데 남은 거 여기다가 거의 뭐 이제 뭐 앞으로 잘 쓰지도 못하는 거야, 남은 거에다가 다 몰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두툼하게 올려놨네요. 그렇습니다. 승치 씨는 지금까지 베이스 연주하시면서 스팅레이 써보신 적은 없죠? 메인으로. 메인은 없어요. 유저가 되어보신 적은 없는 거죠? 유저가 되어본 적은 없고요. 네. 빌려서 궁금해서 이제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군요. 승치 씨하고 성향이 좀 안 맞죠? 그죠. 아무래도 승치 씨. 그러니까 이게 스팅레이 좋아하시는 팬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팅레이를 동시에 같이 좋아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더라고요.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주변에 스팅레이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락이 아닌 이상.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더더욱이나 약간 좀 빈티지 성향의 악기들이 되게 큰 인기를 좀 끌다 보니까 좀 네, 아쉬운 얘기지만 한국은 이렇게 좀 편향돼 있죠. 브랜드들. 네, 그렇죠. 네, 네 브랜드 좀 그래서 뭐 사실 팬더가 거의 뭐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그런 좀 세션 스타일의 좀 깔끔한 사운드, 그런 액티브 사운드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마하 쓰시고 원하는 사운드를 내려면은 특정 브랜드밖에 없어요. 거의 네, 그렇죠. 작곡가들이나 가요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작곡가 편곡자 입장에서도 스팅레이 사운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베이스의 어떤 그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이 모도베이스라는 이제 VSTI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끔씩 힘 있는 장르를 할 때 스팅레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스팅레이 험버커 두 개 들어가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을 보통 선택을 하는데 사실 험버커 하나 있는 이 폴피스 저 두꺼운 폴피스 8개 바뀐 저 모델들 단일 험버커 하나 있는 스팅레이 모델 쓰시는 분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죠. 네, 과연 이 로즈우드는 메이프로드와 또 어떤 매력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펙은 한번 볼까요? 이게 가격이 차이가 있네요.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할인가 기준으로 권속가가 342만 7500원이었는데 지금 357만원이고요 할인 적용한 가격이 249만 9000원, 250입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115cm 무게는 아까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네, 약간 네, 40 플러스 1.5mm에 80mm 12플랫 뒤뜰레 가지고 있고 로즈를 너무 넉넉하게 네, 쌓다 보니까 두꺼워갖고 지금 이게 뒤뜰레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80mm 나옵니다. 바디는 애쉬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목재의 결이 그대로 보이면서 반딱반딱해서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예뻐요. 되게 버드아인가? 네, 뒤쪽에 약간 메이플이 버드아이네요.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버드아이의 기운이 네. 보이는 그 자국들이 있습니다. 헤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드머신의 커스텀 뮤직맨 라이트웨이트 테이프드 스트링 포스트 앤 에고노믹 클로버 디자인 또 난리 났네요. 자, 뭐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3+1 3+1의 뮤직맨 특유의 헤드머신을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 돌아간 김에 좀 배터리 베이도 네. 보고 오겠습니다. 9V 배터리가 2개 들어가는 18V 네, EQ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안전하게 열려 있어요.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은 11인치 독특하죠 사이즈가 279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는 41.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가 864mm, 22 하이 프로파일 와이드 스테인리스 스틸 새들, 그리고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험버커 네오디뮴 마그넷. 이게 마그넷이 자성이 굉장히 강해서 음역대도 넓고 출력이 높은 그런 사운드를 내준다고 하네요. 컨트롤은 3밴드 액티브 프리앰프 18V, 볼륨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이름 길죠.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니켈 플레이트 스틸 세더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나가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브릿지까지 비트 넣어주면 되게 웃겨.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니켈 플레이트 스틸 세더스.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피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니켈 플레이트 스틸 세더스. 그렇습니다. 자, 스펙 쭉 살펴보고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 지난 시간보다 무거워졌는데 산재씨가 0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네. 자, 전 3.51 58 건우가 지금 기침한 거 보니까 제가 질 것 같네요. 네, 건우가 지금 되게 약간 비웃는. 네. 사운드로 기침을 했어요. 네, 자, 3.58이 풉인지 아닌지. 예! 오, 퍼펙이야! 우와, 이게 무슨 일인데. 와, 야, 승채 씨가 또 스퍼트 달리나요? 막판에 지금 누가 우승할지 계속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감 잡았어. 3.58. 아니, 이게 최다 퍼펙트 상도 분명히 있어서 3.58. 그런가요? 네. 자, 야, 갑자기 퍼펙을 할 줄, 이게 뭐 무슨 일이야 이게? 뜬금없이. 네, 자, 뜬금포 퍼펙 맞고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감이 왔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네요. 자, 오셨네요. 네, 자, 사운드 들어보고요. 우선은 다 EQ는 중립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Yeah. 로즈우드 쪽이 저는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사실 스팅레이를 딱 치면은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저는 스팅레이에 기대하는 사운드가 그냥 일단 험버커고 소리가 출력이 좋고 음역대가 넓고 이런 거 다 알겠고 그냥 딱 들었을 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스팅레이는 좀 이렇게 중후한 신사 같은. 네. 근데 이건 멋있어요 지금. 네. 이거는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고출력의 그런 픽업 세팅이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얘는 요거 뭐 드라이브나 하나 밟아가지고 사운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괜찮겠는데? 네, TS9 한번 밟아볼까요? TS9 그냥 일반적으로? 왜 뮤즈가 생각이 나지? 뮤즈 톤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EQ 하나씩 좀 만져볼게요. 네, 하이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를 다 올리면 자, 하이고요. 자, 미들 아까만큼 좀 거부감은 없네요. 네. 로우 다 올렸는데. 다 올렸어요. 네. 아, 멋있습니다. 여기가 뭉뭉뭉하네요. 네. 되게 알맞게 차는 느낌 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출력이 메이플보다 조금 더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는 한 이쯤에서 같은 데 도달을 했는데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느낌이면, 얘는 애초에 한 이쯤 있다가 일로 온 느낌이라 조금 더 그 갭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과 자체는 사실 로우가 다 들렸을 때 결과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중립에 놨을 때 로우가 이쪽이 좀 더 많은 느낌. 네. 그래서 그 갭이 좀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운드 멋있네요. 좋아요. 스팅레이의 본연의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 슬랩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우선 기본으로 해서 하이 살짝 올리고 그죠? 네. 네. 하이를 여기서 살짝 올리면 네. 네, 조금씩 올려볼게요. 이게 네. 차이가 나는지. 이거 톤 잡으실 때 진짜 조금씩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 조금씩 움직였는데 많이 티가 나죠. 네, 많이 네. 티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뭐 팁을 좀 드리자면 힘도 있고 선명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은 기본 세팅에서 그냥 핑거로 치실 때도 하이 살짝 올려놓고 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하이 자, 조금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E에다가 뭐 네. 펑키한 느낌과 슬랩까지 한꺼번에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포.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엔 발라드 패턴에 묻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새 반주의 다른 패턴 찾는 재미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엔딩이 있었어요. 자, 뭉근하게 묻는 발라드 사운드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튀어나오는 게 메이플보다 좀 더 많아서 네, 네, 이 친구는 그거 같아요. 아까 그 메이플을 했으니까 메이플은 자기 색깔이 또렷한 이제 그 친구였고 얘는 자기 색깔이 있으면서 나 지금 너무 내 색깔만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 네. 남 얘기도 좀 들어주는 네, 이렇게 좀 잘 네. 묻는, 묻어가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색깔이 있지만 네, 조금 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자기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메이플보다는 좀 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로즈우드의 성향을 같이 보셨습니다. 자, 시청자 한 주평 드릴게요. 키어타임 2269회 멕시코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메이플.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네, 한 줄평입니다. 자, 일랑님. 와, 이게 정말 맥펜 맞나요? 과거의 맥펜을 생각해보면 이거 헝골탈태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먹먹한 느낌의 맥펜 이미지만 갖고 계신 분들에겐 신선한 충격이네요. 기타에서 고공행진하던 맥펜이 이제 베이스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한 줄평. 미국 공장 노동자들의 단체 멕시코 이주 의혹. 네, 네. 그만큼 요새 맥펜이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서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왕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승태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제 한 주평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팅레이 험버커 두 개의 모델 중에 확실히 로즈우드 모델이 좀 더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페셜 H의 H가 이게 스팅레이 스페셜 흑산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오리 홍어 이런 거는 그쪽이 스페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H 흑산도 에디션.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나왔거든요. 아, 네네. 거기는 홍어가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거기에 잔치에. 맛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아, 예.
오랜만에 너무 행복, 갑자기 얘기해서 행복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스팅레이 스페셜 네, 흑산도 에디션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점수 이해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발라드 할 때 안정감도 좀 있고 200만원 중반이죠. 네, 249만 9천원. 네, 점수 되면 0.5씩 올랐네요. 8.5, 네.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메이플보다는 로즈우드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약간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펜드로 갑니다. 맥펜이에요. 요새 핫한 단체 이주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맥펜의 로드원입니다. 오랜만에 로드원인데 로드원 머스탱 베이스 시그니처 모델인데 JMJ 네, 정명자 씨, 네, 시그니처 가지고 정명자 씨, 네, 정명자 씨 혹은 자명종,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사실은 네, 모던록에서 엄청난 혁신가로 알려진 네, 대단한 세션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죠. 저스틴 멜달 존슨의 시그니처 베이스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는 뽀글머리 베이시스트 저스틴 멜달 존슨의 머스탱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